아이고. 김치찌개 맛있겠다. 국물인데. 아 이게 맛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호, 이게 무슨 냄새야? 아, 여보. 야, 이게. 김치찌개인데, 냄새가? 어, 기가 막혀. 와,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? 기가 막히죠. 와, 이걸 그냥. 내가 좀 밥을 먹어도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. 아우 여보, 김치찌개는 처음에 국물을 먹고서 시작해야 돼. 저도 저렇게 먹어요. 네, 맞아요. 국물만 여기서 이제 입맛이 딱 땡기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아이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아우 근데 여기 또 김치찌개는 국물이잖아. 우리가 국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야 근데 우리 누님께서 호르몬 다이어트 지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네네. 근데 너무 국물 좋아하시네. 사실 이 국물 요리 많이 먹으면 사실 식욕 조절 호르몬이 고장 난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, 누나. 잘 먹네.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. 여기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국물을 자작하게 한 다음에 한 숟갈 떠주면 그냥 고기가 이상하게 김치찌개는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. 안 질려. 이거는 뭐 원래 다이어트 할 때니까 단짠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. 김치찌개 조금 그렇지 않나? 여보, 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. 너무 그러지 마. 내가 천천히 다 끊을 거니까. 이것도 맛있다. 저 이거 붙여놨어, 이거? 저거? 어? 아니, 저렇게 찍히라고 붙여놨잖아. 그래. 선생님, 저게 뭐죠? 제가 저거 붙여놨거든요. 살을 빼면서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저 조언을 받았어요. 아.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비만 호르몬. 네. 그 균형을 잡는 방법. 아. 그거죠, 그거. 자기는 가수한테 식타임 문제야. 절제가 안 돼. 그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 그지? 자기 집안 내력 있잖아. 그렇지, 엄마가. 고정미가고 이런 거. 관리 조금만 젊을 때 해야 돼. 엄마가 이제 혈압도 있으셨고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당뇨도 오셔가지고 체질적으로는 내가 많이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요. 뭐 부정맥 약도 좀 먹고 있고 고지혈도 약을 먹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고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휙 돌더라고. 어 이상하다. 나 분명히 똑바로 서 있는데 그러다 이렇게 잡고 있었어. 근데도 막 돌고 쿵쿵쿵쿵 쿵쿵쿵. 그래서 어 이상하다. 내가 몸이 갑자기 심장이 왜 이러지? 뛰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너무 빠르게 급빠르게 뜨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 염려는 좀 많이 있지.